다음 달 1일이면 일본의 나루히토 왕세자가 새로운 일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리고 즉위를 한 달 앞둔 최근에 일본의 새로운 연호라는 게 발표가 됐죠. 그런데 이 연호라는 개념이 한국에서는 다소 좀 생소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우 인터뷰에서는 이번 한 주 동안 이슈가 됐던 일본의 연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일 관계에는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한민국에서는 연호라는 개념이 참 생소하거든요. 이 네. 연호라는 게 어떤 거고 연호가 바뀐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게 중국이나 이제 일본에서 쓰고 있었던 건데요. 한나라 때부터 이 황제가 용토하고 백성을 지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을 지배하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왕정 하에서 백성의 시간을 지배하는 장치로서 이렇게 작동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연호를 쏘았었는데, 평균 한 5년 정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250개 정도의 연호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뭐 좋은 일 있을 때에도 연호를 또 하나 바꾸고, 또 이제 뭐 흉년이 들거나 큰 가뭄이 들거나 할 때는 또 연호를 하나 바꾸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1868년에 이제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는 한 명의 일왕에 하나의 연호를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이지 타이쇼, 그 다음에 쇼와, 그 다음에 헤이세, 그리고 이제 다음 달 1일부터는 이제 레이와 이렇게 쓰게 됩니다. 아직까지 이제 사실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걸 이전에는 썼다가 폐지했는데 유일하게 지금 연호를 쓰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예. 교수님 지금 연결 상태가 조금 좋지가 않아서요. 저희가 네. 전화를 끊고 다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와 함께 일본의 새로운 연호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연결 상태가 좀 통화 음질이 좋지가 않아서 저희가 전화를 끊고 다시 연결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일본에서 큰 이슈가 된 내용입니다. 일본의 새로운 연호 발표. 이 연호가 그 전까지는 헤이세이라는 연호를 사용했고요. 이제 나루히토 왕세자의 시대를 알리는 레이와 연호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일본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나라는 연호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일본만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400년 가까이 이 연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죠. 연호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고 그리고 과연 일본에서 연호가 바뀌면 우리나라 요즘 최근 일본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 한일 관계에는 어떤 영향까지 미칠지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됐는데 다시 받아보도록 하죠.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네. 예, 죄송합니다. 아이고. 연결이 매끄럽지 않았던 모양인데요. 네네. 음질이 조금 좋지가 않아서요. 네네. 저희가 네. 계속 네,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연호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연호를 일본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쓰는 국가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연호를 쓰는 게 시대착오적이다라는 논란 자체도 일본 내에서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역시 좀 아무래도 조금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때그때 연호가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바뀌다 보니까 모든 것이 또 바뀌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젊은이들한테는 이게 사실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젊은이나 또는 외국가에 지금 일본도 이제 글로벌 국가가 돼가지고 세계 각국과 연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일본 연호를 쓰는 것은 굉장히 조금 뭐 외국인으로서는 알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서기를 쓰고 있고 단지 이제 관공서라든지 보수적인 단체들은 굉장히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1975년에는 이제 대부분 한 8할 이상이 주로 연호를 많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최근 조사를 보게 되면 이제 한 7할 이상은 대부분 연호 또는 서기를 병용하는 그런 그 응답을 하고 있고 3할 정도만 이렇게 연호를 쓰고 있다. 연호를 쓴다는 것은 사실은 일본 국내적인 것입니다. 이미 글로벌 국가로서 일본에 사실은 좀 어울리지 않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이 레이와가 어떤 뜻인가요? 레이와는 이제 뭐 일본 최고의 시가지 망요시오에서 따왔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뭐 초봄에 좋은 달이 뜨니 공기가 맑고 바람은 부드럽다 이렇게 뭐 설명을 하고 있고 아베 신조 총리가 직접 나서가지고 아름다운 마음을 모아가지고 문화를 태어나게 하고 키운다 이런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아베 수상이 강조한 것이 이것이 처음으로 만든 일본제 연호다. 그러니까 망요슈라는 8세기에 있었던
일본의 단가집에서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대로 몇몇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건 이제 중국이 원래 있던 산문에서 따온 거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고 네. 또 사실 이 망유수를 만들었던 시대가 이제 나라 시대인데 그때는 이제 백제계 도래인들이 많이 일본에 가가지고 이 나라 시대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백제의 선물 또는 이제 나라는 백제의 동생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레이와라는 것은 저는 일본적인 것보다는 이런 중국과 백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들어낸 하나의 또 일본 나름대로 작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네. 그 새 일왕이 즉위하는 게 5월 1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호는 그보다 한 달 전쯤에 발표가 된 거잖아요. 네. 원래 이렇게 미리 발표를 합니까? 원래는 이제 이제 당일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 있거든요. 즉위하는 당일날요?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천황은, 왕은 사망해서만 물러날 수 있거든, 퇴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예전에는 한 몇백 년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는 합니다만은 살아 생전에 퇴위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차기 일왕도 정해져 있고 또 퇴임하는 그 과정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한 달 앞당겨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이제 아베성이 저는 재미를 봤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상당히 일본 내에서 아베노믹스도 지금 약발이 약해져가지고 그렇죠. 경기가 지금 감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10월 달에 이제 지금 8%인 소비세를 10%로 올려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조세 저항도 강하고 해서 아베성은 여러 가지 이제 국내적으로도 조금 쉽지 않고 또 외교상으로 봐도 그렇게 큰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런 그 북방 용토 문제에 대해서도 러시아가 거절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한일 관계도 매끄럽지 않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분위기를 좀 일신을 하면서, 그리고 미리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역시 이제 산업 효과도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4월 27일부터 일본에서 드물게 이제 10일 동안 연휴가 이어지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한 3조 3천억 원 정도 일본인들이 국내 여행 비용을 쓴다고 해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경기를 진작시키는, 그리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일본 국민들도 새로운 어떤 그런 마음가짐으로 새로 시작하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렇게 상당히 일본 내에서는 평가하는 분위기고요. 아베 수상에 대한 지지도 3% 올라가지고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비율이 지금 53%에 달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좀 올랐네요.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지금 이제 대화 자체가 사실 일본인들한테는 그 어감이 참 좋습니다. 들리는 것이 상당히 이제 좀 밝고 좀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그런 또 뭔가 이렇게 새로 약동하는 봄 같은 그런 기분 같은 것이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실제로 이제 그런 어떤 이렇게 듣다 보면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 효과를 좀 살리려고 여러 가지 한 달 전에 미리 발표를 해가지고 네. 그런 그 지금 효과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본인의 전략이 좀 맞아 들어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도 새 연호 발표에 대해서 앞으로 한일 관계가 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만 요즘 워낙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지라 이런 일본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도 좀 한일 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일 관계가 워낙 엄중한 데다가 네. 구조적이고 또 장기적으로 한일 관계가 이제 개선될 전망이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출구 전략 만들기가 지금 쉽지 않거든요. 예. 사법부의 판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일본 내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그런 그 좋은 분위기고 또 이 그 일왕 즉위를 앞두고 해가지고 한일 간에 또는 한중일 간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분위기는 지금 무르익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고요. 이제 5월 초가 되면 이제 새로운 일왕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6월 28일, 29일 오사카에서 G20 물론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시고 그런 이제 만남의 장이 있습니다. 또 10월 1일에는 이제 그 외국에 많은 이런 손님들을 불러가지고 일본에서 이 그 잔치를 벌이거든요. 이제 네. 그 등극 세리머니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런 그 5월 달에 있을 이 주기 그리고 6월 달에 있을 이제 그 G20 회담 그리고 또 아마 가을에 있을 한중일 정상회담 제8차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월 중순 좀 예정되고 있는 아마 그
세리머니, 등극 세리머니 이런 것들을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뭐 일종의 그런 축하를 겸해가지고 한중일 간의 이런 딱딱한 분위기를 좀 쇄신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좀 약간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새 일왕으로 즉위하게 될 나루히토 왕세자는 어떤 인물인가요? 그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전에 이제 아키히토 일왕은 상당히 한일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뭐 성심성의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2001년에 이 아키히토 일왕이 본인의 그 뭐 조상 중에서 이 백제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그 발언을 하고 마음속으로 아마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그 나루히토 왕세자는 일본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좋고요. 1960년생이고 원래는 이제 좀 드물게 역사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되게 지금까지 이제 일본의 왕족들은 이공계 아니면 식물학이라든지 이런 걸 주로 좋아했었는데 네. 일본 국내의 교통사 또는 물류사에 대해서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고 또 등산이라든지 조깅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고 또 비올라 연주 이런 것도 굉장히 즐기는 음악가입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이런 그 앞으로 한국으로서는 사실 이제 지난번에 그 외교문서가 나왔습니다만은 노태우 정부에서도 일왕의 방한을 추진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이낙연 총리께서 작년에 그 남미에서 그 세계 물포럼 그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직접 이 나루히토 왕세자를 만나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그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또 일본에서도 뭐 역시 이제 과거 역사 같은 것이 한국 우리 한국에서는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이제 그런 쇼와 일왕을 벗어나가지고 이 비교적 평화적이었던 이런 그 아키히토 일왕 또 이제 굉장히 어떤 뭐랄까 열린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나루히토 왕세자가 또 새로운 일왕이 된다면 한일 관계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런 그 뭐랄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저는 이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왕이 나서서 본인의 목소리로 어떤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거나 뭐 역사 왜곡 문제나 기타 관련 그런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나서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네. 밝히거나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것은 어렵습니다. 이제 사실은 왜냐하면 그건 그 국사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그것은 이제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전전에 시와 일왕 때 이제 역사적인 교훈인데요. 저는 이제 말하자면 그 군통수권, 네, 모든 통수권, 모든 국사행위의 총책임자가 일왕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범인자였고, 전쟁 책임에 대한 문제가 따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화헌법에서는 일체 이런 국사행위에 대해서 일왕이 개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 국민의 통합의 상징이고, 그 상징 천황제이지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일 관계에 목소리를 낸다든지 예를 들면 심지어 지금 이 레이아라는 그 자기의 연호를 정할 때에도 일체 개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네. 국사행위거든요. 사실 그건 이제 좀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약간 좀 뭐랄까 보기 드문 현상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키히토 일왕은 죽음이 이제 헤이세이라는 이름이 이제 헤이세이 일왕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을 정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름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절대 이거 개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연호를 전하는 것도 일종의 이제 국사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는 일체 이것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물론 그 저 전범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 그 왕실에서 일정한 수준의 사실 이제 사죄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한국에 와서 방문해가지고 이런 독립유공자에서 사죄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한국인의 이제 어떤 심정입니다만은 전후에 이제 평화헌법상 이 일왕이 이런 그 국사행위에 금지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어찌됐건 지금 한일 관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 정부도 굉장히 고심이 많습니다. 끝으로 교수님께서 한일 관계 전문가시니까 앞으로 어떤 돌파구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이제 강제징용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가 하루도 빨리 지금 대책을 내놔라라는 것이 이제 일본 측의 요구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저는 이건 기본적으로 잘못됐다. 이것은 지난 20년간 일본의 전범 기업들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싸운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일본 기업들이 받겠다고 뭐 10여 년 전에 이야기한 바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지금까지 결과를 수용하고 의료 관계 중 피해자들에게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네. 그리고 이것은 민사 소송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나 한 발짝 뒤로 물러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뭐냐면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들로 해가지고 행정지도를 통해가지고 절대 보상 하지 말도록 지금 강제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적절하지 못합니다. 단 이제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 정부도 이제 1965년에 청구권 협정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당사자로서의 적어도 어떤 그 책임성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금 대안할 필요는 있다. 한일 양자 모두가 현재 상황을 좀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서 상호 이해를 심화시키면서 그리고 한국 측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국 정부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조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